안녕하세요. 산골전지택 이야기입니다. 오늘 횡성군 청일면에 나왔습니다. 어, 이 집이 약간의 향은 북서향으로 돌았는데요. 음, 그래도 그거보다는 굉장한 장점이 많고 터도 넓고 그래가지고 어, 가격도 저렴하게 나와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텃밭하고요, 이 텃밭하고 텃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일단 주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죠. 저 위에 버섯 목이 꾸려져 있는 이 땅까지 포함입니다. 텃밭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위 텃밭이요. 이 텃밭 집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텃밭이 있습니다. 저 버섯 목도 쌓아놓고 그랬네요. 각종 과일 수 그득하고요. 자, 이 주택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주택의 모습은 이렇고요. 재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집한 바퀴 둘러보고요. 여기서 면세질까지는한 5분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고, 둔내 아시에서는한 20분 정도 되면 들어옵니다. KTX 역도, 둔내 KTX 역도 역시 면일반이죠 그리고, 청일면은 굉장히 혐오시설이 전혀 없고, 아주 청정지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아궁입니다. 불 때는 아궁이가 있고, 장작이 있죠? 자, 여기 아궁이찜질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밖에는 솥이 걸려 있습니다. 이 솥이 뭘 상징하냐면은 백숙 삶아 먹고 밖에서 요리하기 참 좋죠. 보조주으로도 훌륭해서 먹을 수도 있고요. 여긴 창고입니다. 창고 그득하고요 자, 이 산이, 옆에 있는 산이 한 2, 3천 평 정도 되는데 전부 군유림입니다. 한 2-3천평을 내 땅처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 집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긴 데크고요 데크 공간이 굉장히 넓죠 해발 한 450m 정도 되니까 공기는 굉장히 청정합니다 앞에 텃밭 있고요 어, 현관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간이 창고라도 쓸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자 이제 저쪽에 원두막도 하나 있고요 예. 손을 굉장히 많이 대놓은 곳입니다. 여기 좌측에는 시케큰 신발장이 있고요. 정면에 여긴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현관에 딱 들어서면서 정면에 붙박이식으로 아, 옷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이것도 또 하나의 지혜죠. 자, 이집에또 하나의 장점이 이 창문이 거실 창이요. 로이 유리입니다. 로이 유리는 단열을 한층 더 강화해가지고 외부 단열을 많이 차단시켜주는 좀 고가 이 유리죠. 폐어유리로 썼습니다. 그리고 거실하고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이고요. 화장실 세탁조 같은 거다나와서 다용도실로도 써먹네요. 여기는 아까 아궁이찜질방 보셨죠? 아궁이찜질방입니다. 아궁이찜질방이어서. 황토하고 원목 마감을 했네요. 자, 주방에서, 주방에서 거실을 보는 전경은 이렇습니다. 앞이 툭 터져 있으니까 굉장히 넓어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작은 방. 작은 방이고요. 어,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에서 보는 바깥 풍경은 이렇고요. 방이 세 개인데, 아쉬운 것은 화장실이 하나 있다는 거 하고요. 이집 전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죠. 탱성군 청일면입니다이 집이 어, 지하수는 공동 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저 앞에 도로까지 이 앞에 도로가 한 30m 되죠. 한 30m 되는데 그 도로까지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있으니까 얼마든지 끌어들일 수가 있고 난방은 기름난방입니다. 기름난방이고 방이 3개인 셈이죠. 자, 그리고 이 집의 전체 내역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어, 토지 총 면적은 1,317제곱미터, 398평이네요. 그런데 옆에 군유림이 한 3,000평 정도가 있으니까, 3,000평 정도 내가 좀 써먹을 수도 있겠죠? 굉장한 장점이 되고, 경량 졸골입니다. 어, 싱글하고 징크마감을 했네요. 건물은 26.8평이고요. 26.8평이고 2016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아직은 새 집이나 좀 준비가 없죠. 세월은 조금, 세월감은 있습니다만. 자, 이 집이 총 매가가 2억 5천입니다.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는데 이 가격에 대해서 또이 물건에 대해서 마음에 드시는 분 좌측 상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또내 매물을 내놓으시거나 촬영을 의뢰하실 분들 우측 상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은 지금까지 다 들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 구독 버튼을 안 눌러주신 분이 계세요 구독하고 알림 버튼을 눌러놓으면 저희가 올리는 소식을 가장 빨리 접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구독과 알림 나가시기 전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골 전주 대기하겠습니다.